원친 또는 근친도 아닌 중간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이런 것도 됩니다. 이것도 자는 자기 자신이고 타는 저 사람 상대죠. 이건 1인칭이고 이건 2인칭이죠. 이건 3인칭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도 자기 남 또는 그 자기는 하나뿐이니까 하나로 단독이고 자기는 하나뿐이지만 타인은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 사람 외에 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피읍피로 저 3인칭 그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내나 삼각관계죠. 그러니까 모든 전반에 다 해당이 다 돼요. 윤리상의 삼극. 삼강이라고 가지요. 삼강 오륜 할 때. 삼강 오륜 할 때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일반적으로는 분신. 부자, 부부 이렇게 가지만 사실은 여가 1번이고 여가 2번이고 요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군신은 상관하고 부하니까 이게 3번이요. 옛날은 군주주의 사회에서는 군신을 제일 군신주의 군인신강 제일 먼저 놓았었죠. 요즘에 정부 조직도 그렇죠. 입법부, 사법부, 또 행정부, 그것도 3부 요인 그거 셋으로 되어 있고 또 선인 또는 선인도 아니고 악인, 중간의 사람 그런 등등 또는 마음에 대한 것을 이제 이런 걸 볼 때는 이런 게 있죠. 지, 정, 의. 지적인 욕망, 정적인 욕망, 의지적인 욕망. 여기서는 이제 철학이 발달되고, 여기서는 종교가 발달되고, 이건 도덕, 윤리가 발달된 거죠. 예술도 여기 정적인 것에 됩니다. 종교도 정적인 거고. 그런데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정기신 같은 거. 사람은 정도 필요하고 또는 기도 필요하고 원기 또는 정신기라고도 하고 정과 기와 신 그런 것도 역시 하나의 것이 저 삼극이 될 수가 있죠. 혼백 의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하고 또는 백하고
이것도 내가 세 가지 관계가 참고되지요. 개정에 같은 거. 불교에 관해서는 또 있죠. 불교에 관해서 개정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삼보. 불보는 완성을 한 거고, 법보는 기본 법이고, 여기는 수행을 하는 수행 단계에 있는 승보. 불법성 삼보가 불법 강령으로 내나 그 삼국의 도라고 볼 수 있죠. 능엄경에 나온 사마타. 삼마발제, 천나, 그런 것도 다 역시 거기에 해당되지요. 많습니다, 그런 거. 범어니까 뭐 한글로 덧붙여도 되죠. 뭐. 능엄경에서 말한 거. 견성에서 깨닫고 닦는 그런 수행의 방법.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성과를 증득하는 체득하는 과정. 그런 것도 이제 삼극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등엄경의 삼극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각경에서도 또 나오죠. 정한적 전체 삼관에서 공관, 가관, 중관 이것은 전체 삼관이고 이것은 원각경에서 말한 말이고 정환자 이런 것도 다 수행상의 삼국의 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관이 바로 진제를 말하죠.
이렇게 할 때는 참 재라고 하죠. 세 가지 진리, 진재 속재, 저것은 참관이요. 그런데 이제 열반경에서는 그걸 이런 식으로 말했죠. 열반경에서는 이제 정해사, 이건 열반경. 열반경에서는 정해사 이렇게 말했죠. 개정해 가운데 정하고 해하고 이 사가 이제 중도관이나 같아요. 이걸 낱낱이 설명하려면 뭐 굉장히 많아서 뭐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 놔두고 우리가 이제 발심할 때 도를 닦으려고 발심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귀신론이나 저 도서에 선원 재전집 도서에도 나오죠. 우리가 발심을 해서 도를 닦아서 성불하는 과정에 그 가장 필요한 발심상에도 참극의도가 있는데 대승 발심입니다. 이건 대승 발심이지 도승 발심을 말한 건 아니에요. 대승 발심을 할 때 자비한 모든 일체 중생을 가엾이 보는 연민의 마음으로 슬퍼해주는 마음, 비심. 그게 대자대비죠. 그건 박애, 바로 인자하고 박애하는 것이 바로 비심이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심이라고 해서 보리바냐, 지혜의 마음인데 밝은 마음이죠. 보리란 말은 인도말로 깨달음이죠. 또는 바냐라고 해서 지혜지요. 보리바냐인데 보리바냐는 깨달아가지고 각오를 하고 통명하는 그런 마음이고 원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성불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 부처가 되고 중생 제도하는 것을 도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그 발심상의 삼덕이죠. 그런데 이제 성덕상은 또 삼덕기 도가 나옵니다. 성덕상이란 말은 덕을 이루는 부처가 되어서 완성을 할 때에 관한 그 참고의 도. 이건 참으로 중요하죠. 삼덕이라고 하죠. 세 가지 덕. 법신덕, 반야덕, 개탈덕인데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덕입니다. 단덕이라는 것은 모든 번외망상이 본래 잡념이나 나쁜 그런 거, 무명 같은 것이 본래 없는 자리. 지극히 비고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순수하고 지극히 청정한 자리를 법진 단덕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떠난 자리를 단덕이라고 해요. 그러나 일단 자 반야덕이라는 것은 반야는 범어인데 번역하면 지혜거든요. 지혜의 덕 밝은 지혜가 있어서 우주 만유 사물의 이치를 다 꿰뚫어 아는 지덕이고 해탈이라는 것은 내가 생사 고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을 하는데 해탈을 하면은 자기 혼자만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그런 혜택을 그런 덕을 은혜를 베푼다 해서 그걸 은덕이라고 합니다. 중생에게 큰 도움을 주는 거. 귀신론에 이걸 삼덕이라고 그러죠. 아니 삼대. 이것은 삼덕이라고 하고 이건 삼대라고 합니다. 귀신론에서 말하는 이건 삼신이라 하고 삼신물 그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체대, 상대, 용대 체대라는 것은 마음의 본체를 체대라고 합니다. 가령 분필을 말할 때 분필의 분필이 뭘로 되었느냐? 분필은 백분으로 되었거든요. 흰 가루. 그러면 백분이 체대가 됩니다. 물을 말할 때 물은 축축한 그 성능, 습기가 체대에 해당되죠. 상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거요. 상대라고 하는 것은 백분, 이 분필을 본다면 동글동글하고 길쭉하죠. 그와 같이 마음의 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생김새를 상대라고 합니다. 용대라고 하는 것은 쓰는 용대죠. 분필 가지고 글씨를 쓰는 게 용대에 해당이 됩니다.
물의 상대라고 하면은 물은 퍼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이 물의 모양이고, 물의 용대라고 하면은 물 가지고 세탁도 할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먹기도 하고 온갖 그 농작물에 대기도 하고 그런 용대와 같은 마음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신론에서 말한 체대, 상대, 용대. 결국에 체대가 법신입니다. 단덕이고, 또 상대가 지덕이고 반야고, 용대가 바로 중생에게 큰 좋은 그 선용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고 해탈을 얻는 그런 좋은 선용을 말하죠. 묘용을. 묘한용. 그게 이제 법신불이죠, 바로. 법신불은 체대, 법신덕, 단덕이 바로 법신불이고, 부처님마다 삼신을 갖췄지 않아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법, 만법으로 자기 몸이 된, 자체가 된 그것을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우주 전체가 다 자기 몸이고 법신불이라고선 형체가 없어요. 우주가 다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의 하늘에 있는 본래의 달과 같은 게 법신불이라면 보신불이라고선 달의 비치는 광명과 같아요. 보신이라고선 과보, 보수로 얻어진 몸이라요. 육도 만행, 착한 만선, 만덕을, 여러 가지 덕을 닦아가지고 이루어진 그 결과로 된 몸이라고 해서 그걸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수, 과보로 얻어진 몸이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완성된 부처가 되면은 그게 보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생계의 중생을 위해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몸을 수천만 개로 나타내서 중생계에 나타나요. 사람으로도 나타나고 귀신으로도 나타나고 천상에도 나타나고 그렇게 하신 화신이라요. 달은 하나지만 달이 비치면서 천강, 오린 천강, 여러 강물과 여러 투명체, 여러 바다에 다 비치거든. 그와 같은 게 화신이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도를 닦아서 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될 때의 삼국을 봅니다.